조그룡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 높이자는 내용. 이와 관련해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국가 재정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노인 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복지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지금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할까?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상국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명용 대한은퇴자협회장과 함께 2월 7일 오후 2시 30분 KTV 쟁점 토론에서 들어본다.